야, 너무 무섭잖아 이건. 오, 마치 고양이 꾹꾹이 하는 느낌인데?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분석해드리는 고민더 박스. 네,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자동차 영상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얼마나 봤지? 볼까? 3만 1000명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4살 된 웰시코기 남아 초비 보호자입니다. 초비는 어릴 때부터 잘 때 잠꼬대를 하는 건지 눈이 뒤집히고 혀가 나오고 입을 오물오물 거리거나 달리는 것처럼 이제 네 발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재부팅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초비가 잠꼬대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특히 산책을 오래 하거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하고 재부팅 시간이 더 길다고 하네요.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벌써부터 무서워. 눈이 근데 너무 귀엽다. 애기 때네요. 근데 눈이 까지 집혔어요. 너무 귀여운데 좀 무섭습니다. 다른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오, 마치 고양이 꾹꾹이 하는 느낌인데? 그러네요. 머들도 같이 움직이네요. 야, 너무 무섭잖아 이건. 이제 좀 깬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깼다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문제 행동인가요? 이상 행동이 아니죠. 램수면 단계. 네, 램의 플레임을 알면 이해가 가요. 네, 퀴즈. 까먹었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시죠. Rapid Eye Movement. 아 맞아요. 빠른 눈 움직임 수면 단계예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안에서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죠? 네네. 눈꺼풀이 다 닫힌 상태에서 안에서 눈알이 막 굴러가는 그 수면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REM 수면이고 선잠 자는 거라고 봐도 돼요. 아직 깊은 수면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그때 꿈을 꿉니다. 선잠을 자기 시작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 강아지들은 이 수면 사이클이 사람보다 훨씬 빨라서 사람은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수면 사이클을 돌린대요. 근데 강아지들은 20회. 이때는 잠을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면서 사냥도 하고요, 뛰고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때 어떻게 하죠? 악몽 아니야? 그리고 깨우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고. 아, 이것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도 계셨어. 렘수면 상태에서 꿈을 꿀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봤더니 사냥이나 조그만 동물들 쫓아갈 때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 우리 꿈에서 되게 좋은 꿈 꾸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신 겁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렘수면 장애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격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같이 자는데 우리가 뒤척였어요. 여기 강아지 나 보호자 자다가 했더니 네. 이거 하고 나서 보통 이 애들이 뭐 해요? 미안해한다라는? 이렇게 쭈구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푹 자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면 우리가 뭐 렘수면 장애나 뭐 수면 장애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허혈 문제라고 혼내더라고.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는 혼낼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분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경우 이제 수면의 질을 좀 높여주고 불안을 낮춰주는 그런 약물 처방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건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우리 친구들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꿀팁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자고 있는 아이 건들지 않기. 세 번째는 적절한 잠자리 제공. 네 번째는 아이들의 루틴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그 루틴을 좀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하는 시간이나 먹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이나 운동하는 시간이 좀 일정하면 잠자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서 푹 잘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배변 배뇨 때문에 깨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산책을 통해서 배뇨나 배변을 진행하고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호러무비 같지만 귀여운 영상 같이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잠꼬대라고 생각하시거나 꿈을 꾸는지 궁금하신 분 아니면 같이 자다가 공격성 보이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나 설쌤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재밌고 아니면 또 꼭 솔루션이 필요한 영상들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더 박스. 안녕. 안녕.